안녕. 이상혁 TV 이상혁입니다. 아, 오늘 비가 오네요. 비가 오는 와중에 카메라를 좀 들었는데 카메라 밝지가 않지? 자, 오늘은 보시면은 쿠팡플레스 첫날인데 지금 좀 늦긴 했어요. 빨리 가야 돼. Let's go! 센터 도착 후에는 직원분들이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. 코로나 검사를 하고요. 아, 예,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을 했는데요. 와, 여기. 엄청 복잡해요. 엄청 복잡해. 지금 보시게 되면은, 차가 줄줄이 서 있어요. 줄줄이 서 있고,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인데, 잠깐만요. 잘 안 찍히네. 10시, 핸드폰 시계로는 10시 52분입니다. 10시 52분이고, 지금 제가, 지금 왔는데요.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, 이 할당 받은 게 있습니다. 총 그루비우 4개라고 하고, 10캔 13개 있고, 미스캔 50개 있는데, 이거 나온 대로 스캔을 해야 돼. 이렇게. 하나. 여기 그룹 3번이라 나옵니다. 그룹 3번. 와, 몇 시야, 몇 시 지금. 지금 시간. 1시 다 됐어요, 1시. 나 꼴등이야, 지금. 처음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, 그 다음에 이 배달하는 순이나 적재하는 것도 순위도 다 결정해야 되고, 박스마다 이제 같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계속 구분하느냐고 처음이다 보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알아?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여기 직원분들 붙잡고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. 물어보면 되고요. 자, 배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을 했는데 지금 밖에 보시면은 비가요. 큰일 났습니다. 엄청 내려 지금. 와, 물 다 들어와.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긴 해야지 뭐. 아, 비 오니까 이게 더 힘든 것 같아. 와, 옷 다 젖었어.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5층까지 올라왔어. 5층까지.
지금 시간 6시 6분. 이제 마지막 배송 남았습니다. 마지막 배송 남았고. 이제 여기 두 군데만. 와, 오늘 진짜 머리 다 젖었어. 진짜. 와, 머리 다 젖었고.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. 네. 근데 뭐 교훈이고, 이 동네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는데, 오늘 좀 대략적으로 보니까 좀 다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이후부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, 일단 마지막 하고 오늘도 집에 가서 또 또 오늘 했었던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에 편집하고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